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부장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채권 양도 통지와 회생 절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2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43-14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 양수인이고 피고는 회생 채무자인 동양인터내셔널 관리인입니다. 채권 양수인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는데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이제 동양인터내셔널과 사이에 이 사건 그 환급 청구권을 포함해서 금융영업 사업 부분 일체를 양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양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회생 절차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회사로부터 환급 청구권을 포함한 그 채권을 포함한 금융영업사업 부분 일체를 양수받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동양인터내셔널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양도에 있어서는 그 당사자 사이는 채권 양도의 합의만 가지고도 채권 양도가 되지만 제3자, 다른 사람에 대항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인 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양도통지를 하고 있지 않던 중에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이 회생절차 개시가 되면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권리가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원고가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 기간 내에 법원에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채권 양도 통지를 지금 동양 인터넷이 안 했잖아요. 안 했다면 이거를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동양 인터내셔널 하지 않고 있을 때 그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입니다.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법원이 이제 그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그 권리를 신고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목록에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이 기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 계획이 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무자, 환급 청구권이 있었으니까 채무자가 관리인, 회생법인 관리인에게 환급금을 지급을 한 거죠.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관리인을 상대로 환급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인이 환급금을 가져간 게 맞느냐 이게 중요하고 더 원천적인 문제는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을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 더 다시 원론적인 문제가 뭐냐면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은 재산상의 권리가 맞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더 문제는 이겁니다. 즉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을 회생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해야 되는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게 이 판례의 핵심 쟁점인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지명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승낙이나 통지가 있어야 채무자에 대항할 수 있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수인은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채권 양도가 있을 때 그 채무자, 그러니까 그 양도인은 채무자의 승낙을 받거나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 양도인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을 가진다는 거죠. 이 다음부터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뭐라 하냐면 이 통지 이행 청구권은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회생 절차에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재가 안 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회생 계획의 인가 결정이 되면 실권된다. 권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고 입장에서는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죠. 그럼 실권된 후에 관리인이 채무 변제 받는 것은 적법하다는 겁니다. 적법하고 양수인에 대해서 부당이득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원고는 그거를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결국은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지도 못했고 그 실권됐고 결과적으로는 양수세금도 다 날린 겁니다. 지금 이 상태예요. 결국은 채권 양도는 합의로서 권리가 이전되는데 통지 승낙은 대항 요건을 갖춰야만 그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은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은 재산상의 청구권이 된다라는 게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은 재산상 청구권이 된다. 따라서 회상 절차의 신고 대상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된다. 실권됐어요. 실권돼서
씻고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리인이 이 돈을 채무자로 또 받아간 것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결국은 권리를 상실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재산상 권리를 신고로 반드시 해야 되고, 이 대법원을 판례의 의의는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이 재산상 권리므로 회생 절차에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